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니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기만 해도 승리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사단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거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표시 없이 찾아왔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게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명성이 자자한 용사들 이게 뭐냐면요 성공입니다.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도요 이 사단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어요. 이걸 가지고 네피림 문화다라고 하잖아요.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사단 문화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음을 못 믿게 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단이 지가 세상 임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요한에서 3장 8절에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욥이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있는데요 함께 기도 제목 세 가지 읽겠습니다.